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엄마, 온라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메시지 받은 적 있으신지요? 과거 전화로 진행되던 보이스피싱이 최근에는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누적 피해액만 3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세한 내용과 대응법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석조사역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서민을 울리는 근원 목소리 첫 번째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지금 고객님 상황에서는 또 다른 데 서류 돌린다고 해서 제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편법으로 진행되는 대출이고 고객님 본인 자력으로 안 되는 대출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따로 발생이 되십니다. 근데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 전산업체 측에서 선정된 금융사에서 승인이 나셔서 대출금 입금을 먼저 받아보실 겁니다. 그럼 본인이 입금받은 거 다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전산업체 쪽으로 후불제로 비용 결제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셨고요. 진행하시는 대출 금액의 33%로 책정이 되셨고요. 33%라고 하면 100만 원당 33만 원이 전산 비용으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들은 통화 내용, 유명 금융기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대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정보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예. 경우에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고요. 예. 그 음성 내용에서 이제 작업비 100만 원당 33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 결국에는 이 금액만 받아서 대출은 안 해주고 이 사기범들이 잠적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대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거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대출 빙자형보다는 좀 작지만 최근에 아예 검찰 사무실을 꾸며놓고 예 그걸 촬영해가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아, 그런 식으로도 합니까? 네, 아주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음성 두 번째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KB금융계열사 KB저축은행인데요. 지금 5월달에 저희들이 대환대출 플러스 생활유지 자금쪽으로 나온 대출 상품이 있어요. 네. 그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으세요? 네. 예, 통신사는 SKT예요, LG예요. SK요. 예, 삼성 스마트폰 맞으세요? 네. 혹시 카톡은 사용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요 카톡 추가를 해서 저희들 회사 상호하고 제 이름 넣어드릴게요. 왜요? 예? 왜요? 예, 고객님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통화 중에.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카톡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화로 주세요. 네? 아니, 전화로 주시면 돼요. 아, 예전에는 발음이 약간 어눌한 외국인이 피싱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상적인 그 한국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그 친구 추가는 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 예. 지금 뭐 SKT냐 삼성폰이냐 뭐 예, 이런 예. 것들을 쭉 물어보면서 결국은 이제 사기를 치기 위한 이제 준비 사전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카톡에 이제 전혀 모르는 게 추가가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무시를 할 수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카톡 자체에서 이렇게 모르는 번호는 좀 조심하라라는 이제 안내 경고 문자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거부감을 줄이고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추가가 돼야지 나중에 예, 다시 또 카톡이 왔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거부감 없이 카톡을 받아서 계속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니까 예. 예, 좀 더 사기를 치기가 용이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예, 나옵니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굉장히 경계하고 잘 대응을 하는데요. 실제로 네. 저도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 하면서 잘못하면 속겠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예, 그 전화 받았을 때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식 금융회사에서 예. 지금 고객님을 위해서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먼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소개를 하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런 그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땐 그냥 전화를 바로 끊으시고 예. 만약 본인 상황이 자금이 좀 급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가까운 금융회사 지점을 가셔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금융상품을 내가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진짜 이런 금리로 이런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예. 예, 금방 예, 그 답도 나오고 피해도 예. 안 당하시게 되는 예, 그렇게 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들은 내용들은 그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네. 사건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 이제 사기범들이 워낙 이 좀 화려한 그 언변으로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는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은 피해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근원 목소리라는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사기를 치는 상황을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고, 예. 혹시 또 그런 전화를 받으셨으면 본인 핸드폰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이 목소리라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수차례 반복적으로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가 올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셔서 사기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최대 2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예.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렇습니다. 피싱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한번 들으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37번님께서 제가 며칠 전에 딸이라고 주민등록 사본을 달라고 해서 주고 카드 사진 주고 비밀번호 주고 통장번호까지 줘서 지금 주민등록증 재발급해놓고 신분증 재발급해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딸인 척 사칭하면서 이렇게 뭐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달라 이런 게 많습니까? 예, 보통 이제 자녀를 사칭해서 예,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면은 그 모르는 번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그렇죠. 방법은 지양을 하고 예, 예. 내가 지금 핸드폰이 깨져서 핸드폰 AS 센터에 있는 수리 기사 아저씨 핸드폰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다. 또는 수리점에 있는 그 인터넷 검색용 PC에서 잠시 카톡을 설치해서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고 있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자기의 번호라든가 이런 걸 이제 숨기게 됩니다. 예. 예. 근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이제 급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그렇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예, 좀 사기범 말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지 않고 예. 쉽게 이제 속아 넘어가시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스마트폰인 메신저나 그 또 메시지를 통한 수법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는 그냥 뭐 지인이나 이렇게 사칭해가지고 뭐 예. 다쳐서 치료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제 소액을 직접 보내달라라는 식으로 사기를 쳤었는데 예예. 지금은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메신저 피싱을 통해서 신분증 예. 사진 보내달라, 엄마 계좌 비밀번호가 뭐야, 로그인 패스워드, 아이디, 뭐 예, OTP 번호 이런 거를 다 지금 불러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사기범들이 그걸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예. 2차, 3차에 이제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예. 예. 이렇게 연락하는 어떤 사기꾼들은 문화상품권 같은 류의 상품권을 달라고 하는데 현금도 네. 아닌 상품권을 사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아,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상품권 같은 걸 약간 할인을 해서 팔고 있는데, 예. 예. 그 상품권 구매를 빌밀 핑계를 대면서 엄마 아이디가 뭐야, 비밀번호가 뭐야, 신용카드 결제번호 알려줘, 어느 은행에서 이거 연결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뽑아가는 예. 사전 기초 작업으로 사용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급해서 아들이 급해서 상품권 뭐 20만 원, 50만 원어치 사줬다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예,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계좌에 있는 뭐 자금까지 다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예, 그런 예, 예. 수법을 쓰고 있고 결국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고 급하고 애가 상품권으로 책을 사려나 보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절대로 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예. 내가 알고 있는 자녀의 핸드폰 번호 또는 지인의 핸드폰 번호 이런 걸로 반드시 자녀가 맞는지를 전화로 직접 통화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예. 예. 지금 가족을 사칭해서 현금 보내달라고 하거나 상품권을 대신 사달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수법이 양산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예, 아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예, 그냥 현금 한번 받고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피해를 유발시키는 방법인데요. 예. 신분증 사진이 뭐 내 귀퉁이가 모서리가 잘 나오게 해서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 예. 반사되지 않게 보내달라 뭐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안모 등을 전부 요구해가지고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들이 직접 이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예. 그 계좌를 활용해서 예, 또 다른 피해자인 다른 계좌에 있는 자금을 뺏어가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은행이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내부 통제를 좀 안전 조치를 강화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조금 그 계좌 개설 절차가 허술한 이제 증권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저 악용을 하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그런 이제 취약한 금융회사들의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또 그 보안 조치라든가 예 개선 예.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9100번님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택배를 많이 시키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택배 도착 확인 문자 받고 링크를 클릭했거든요. 그랬더니 모 택배 회사 홈페이지로 보이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거기 제 정보를 입력하게 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액 결제되고 사이트는 거짓 사이트였습니다. 다행히 소액 결제를 막아둬서 피해는 없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네. 가끔 문자로 URL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도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뭐 현황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네. 이런 URL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클릭하게 되면 본인 핸드폰에 예. 악성 앱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URL을 클릭하면 나의 핸드폰에 범죄자가 보낸 악성앱이 설치되고 그게 일단 설치가 되면은 범죄자가 내 핸드폰을 그냥 마음대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네. 예. 네, 내 핸드폰에 뭐 저 어떤 뭐 계좌번호든 사진이든 뭐 아들 이름이든 뭐 딸 이름이든 뭐 모든 정보가 이제 사기범들에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 예. 사기범들은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예, 축적해놓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전화해서 예, 자금을 보내라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갈취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절대로 클릭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클릭을 하면 안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택배 회사 뭐 문자도 예. 있고 보통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상품권 선물이 도착했어요. 뭐 또는 뭐 새해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링크 걸고 뭐 예. 심한 경우에는 주야께선 교통 그 과속 위반으로 단속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아 그거는 안 네. 누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받으실 클릭, 뭐 네.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또 대면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가지 핑계를 다 대는데 예. 문제는 그런 말들이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예 정말 조심해서 예. 가려서 해야지. 순간에 클릭을 잘못하면은 예. 핸드폰을 전부 초기화한다거나 아예 뭐 번호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반드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인들끼리 이렇게 메시지로 그런 요즘 문자가 가고 있으니 클릭하지 마라 서로 이렇게 주의하고 경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거든요. 네. 현실에 진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한테도 뭐 그런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예, 택배를 뭐
프라이팬 주문한 게 도착이 됐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냄비 세트를 주문한 적도 없는데 네 그렇게 와서 그냥 바로 예, 그런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을 땐 그냥 반응을 하지 마시고 예. 전화를 끊으시고 문자는 그냥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혹시 네. 보이스피싱 전화 같은 것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그냥 받지 않기 때문에 예. 070 번호로 오는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뭐 연락처를 남기라 뭐 1번 2번 눌러라 이렇게 한 것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7479번님 저도 딸 이름으로 이런 비슷한 유의 그 톡이 온 적이 있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YTN에서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받은 덕분이죠. 오늘도 유익한 교육 한 번 더 받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런 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좀 피싱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하면 이런 피해를 받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손 소독제, 백신, 마스크, 뭐 택배, 뭐 각종 법규 위반 단속 이런 전부 그런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런 핑계만 다르고 결국은 수법은 다 동일한데요. 예. 이제 문자로 이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거나 뭐 이렇게 접근해 오면은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번호로. 또 은행의 공식 전화번호, 예. 택배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예, 예. 예,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신용카드의 뭐 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 아이디를 요구하면은 그냥 바로 전화를 끊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출처가 불분명한 그 URL 주소를 보내가지고 예. 예, 뭐 클릭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보내는 어떤 앱을 깔아야만 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절대로 클릭 설치를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예. 신용 등급 상향이라든가 저금리 전환 뭐 대출 수수료 아까 처음에 이제 100만 원당 33만 원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예. 예. 그렇게 돈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시고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금융회사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예. 경찰, 금감원이나 뭐 금융회사 같은 이제 기관을 사칭해서 접근해 올 때도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사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한 번은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협박죄와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신문 기자로서 취재를 하던 중에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취재에게 응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건 당사자가 취재를 거부하고 있어 취재에게 응하지 않으면 취재해온 사실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건 협박죄라며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네, 사전적 의미로 협박이라고 하면 겁을 주면서 압력을 가하고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률상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협박죄에 해당된다, 2번 해당되지 않는다. 예. 상대방이 억지로 취재에게 응하도록 좀 행동을 유도한 거니까 협박죄 아닙니까? 네, 정답은 2번 해당되지 않는다. 아, 틀렸나요? 네, 사례의 경우에는 아, 예.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예, 예.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협박죄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봤는데요.
또한 이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그리고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도 예.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 신문기자로서는 보도에 앞서서 정확한 사실의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취재 요청이 꼭 필요했으리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예. 이게 해약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 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거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봐서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단순히 해약을 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의 행위 발생 전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 혹시 추가로 좀 알아둬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네, 참고로 협박 시에 고지하는 해악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이나 그 밖에 제3자에 대한 내용이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도 공포심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예. 협박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협박죄를 만약에 범한다면 가중처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에서 그 보이스피싱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좀 문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화 천사님께서 저는 의심되는 문자는 차단과 삭제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좀 의심되면은 특히 URL 같은 거 요즘 굉장히 속기 쉬운데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의심되는 문자가 있다 혹은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는 100% 다 예, 사기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737번님께서도 핸드폰 고장났다면서 뭐 딸의 주민등록번호 보내달라고 했다는데요.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부동산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에서 뵙겠습니다.